네, 오피셜 이슈토 인프스탁 데일리 기업정치연구원 최양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볼까 네. 싶은데요. 그동안 뭐 위기의 K-반도체라는 네. 얘기를 많이 그렇죠. 뉴스를 통해 접했는데 실제로 네. 일단 아직까지는 수출액에 있어서는 뭐 걱정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위기의 반도체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지금 뭐 메모리 네. 쪽에서는 뭐 패권 유지 굉장히 지금 초격차를 지금 네.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뭐 이쪽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1등이 TSMC예요. 그렇죠. 2등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3등은 없어요. 3등이 지금 뭐 인텔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인텔은요. 네. 한참 지금 뭐 저 지금 뭐 서울이면 대전 정도 지금 와 있거든요. 보지가 않는 상태인데 그러면 1위와 2위가 그대로 가는데 그게 위기일까요? 물론 거기서 점유율이 지금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것이 꼭 위기라고 하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몸을 추스릴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전쟁이 끝난다든가 공급망이 재편된 이후에는 날개펼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러한 초격차 기술을 갖고 팹을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업 딱 두 개입니다. TSMC, 삼성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위기라기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지금 박차를 가해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 한다는데 조금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격려와 채찍에 그런 함성이 같이 모여 있는 게 K-반도체 위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식은 한 몇 가지가 들어왔어요.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이 반도체 매출에서 1위를 했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TSMC입니다. 그런 숫자가 지금 나와 있고 야 그렇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무역 관련된 그러니까 수출액이 진짜 무역 뭐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뭐 연속적으로 공급난으로 난리였는데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네. 78억 지금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 4월에만 그럼 1월에서 4월까지 누적이 800억 달러가 됐고요. 12개월 지금 연속으로 지금 1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서 뭐 안도감보다는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이러한 모습을 지금 갖추는 그런 뭐 진영을 다시 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전경련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네. 지금 중국이 지금 뭐 보니까 요번에 반도체 수입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네. 37.2%를 늘렸는데 그거를 이제 1등, 2등이 좀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네. 중국도 지금 2025년까지 지금 70% 자금률을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위기감이라기보다는 주변의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지금 제작진 특히 우리 PD님하고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중에 그 핵심적인 얘기가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그렇죠. 걱정이 없겠네. 네. 네, 사실 이 지금 반도체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네, 거에 네. 그 어떤 핵심 안에는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네. 계속해서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가 네. 분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위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다고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그거 오늘 끝에 그거 질문을 하실 줄 알았어요. 반도체, 네. 삼성반도체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따가 그러면 우리가 같이 그거는 네, 그래요. 예, 그거는 네. 저거를 내시기라고요. 삼성전자 지금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위기가 아니고 하반기에도 지금 업황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엔데믹으로 돌아가는 세상,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는 세상, 그리고 인플레가 피크아웃을 치는 세상이 온다 그런다면 네. 지금 뭐 일단은 이연수요라든가 이런 뭐 모든 가전 뭐 그러니까 소비의 폭발적인 장세에 힘입어서 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출이 느는 건 5G, 네. AI,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뭐 사실 반도체 겨울이 네.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분들이 좀 성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요,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네.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뭐 엑스체인지 D램이라든가 D램 엑스체인지라든가 트렌드 포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나와주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를 네. 받아서 모건 스탠리나 이제 이쪽에서 쓰는데 네. 트렌드 포스나 D램 엑스체인지 저기 논조가 좀 네. 대만 회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 제가 뭐 좀 편협한 얼마 추측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아니 무슨 진짜 그때는 제가 진짜 당황했어요. 네.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이 왔다. 다 틀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라는 부분들은 뭐 우리가 핵심 산업이라 그래요. 네. 지금 혁신의 그 자체가 반도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뭐 저는 삼성전자의 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믿고요. 최근에 좋은 소식도 많이 나와요. 뭐 네. 그다음 3나노의 GAA도 이제 수율을 이제 완전히 잡아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CXL이라는 또 뭐 D램을 또 만들어서 나가는 부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자 비메모리나 아니 그러니까 비메모리 또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가 치고 나가는 모습이 좀 부족하니까 거기 기대에 못 미쳐서 좀 실망감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은 뭐 빠르게 네. 지금 뭐 자기네 먹고 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죽기 살기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 지난해에 이제 워낙 이제 반도체 네. 업황 얘기할 때.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제 늑대 소년이 됐지 않습니까? 슈퍼사이클. 그렇죠. 네.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금 현 상황이 너무나 이제 부정적으로 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이 실렸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업황 얘기할 때 우리가 늘 좀 가장 첫 번째로 꼽는 부분이 이제 D램 뭐 가격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현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건 맞지 네, 않습니까? 뭐 네, 뭐 하락하고 네.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요번에 기이한 현상이 나왔어요. 요번 1분기, 2분기에는 D램값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상승 기대만큼 올라가질 않고 보합으로 나오면서 지금 좀 꺾이는 부분들이 지금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변수들이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망이 다시 뭐 리조널로 재편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됐는데 그때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이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던 그 모멘텀은 지금도 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사실 이제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 이제 좋거든요. 근데 가격 보합권으로 나오고 일단은 소비 수요가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보합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소비 약세로 보기 때문에 그걸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라든가 5G 이거는 뭐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지금 뭐 D램 가격 지금 뭐 조금 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왜 이렇게 이제 낸드 프레시나 여기는 예,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냐면은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공장 두 군데가 가동을 못했던 네, 부분도 네. 있고 등등에 있습니다만은. 자, 뭐 상반기 지금 뭐 올라갈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럼 이제 계속 질문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안 올라가요? 정말 아 진짜로 뭐 여기 텔레비 나오시는 분들 전문가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뭐 한마디로 변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IT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증시를 대표하는 인덱스이자 지수로 지금 생각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신흥국 한국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래 한국 주식 좀 팔아. 그럼 뭐 99%는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80여 개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그러한 조금 뭐 그러니까 개별 기업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네. 것보다는 더 많은 그런 막중한 임무를 지금 오롯이 몸으로 맡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중국 쪽의 반도체 시장은 우리한테 정말 위기감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75%까지 이제 올린다 그랬는데 어차피 지금 왜 위기감이라는 게 이제 뭐 생기기 시작했냐면 사실 2019년부터 반도체 관련돼서 중국 제재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시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늘어나는 시장을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서 같이 이제 나눠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대만은 뭐 펑펑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못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만 같은 경우는 뭐 TSMC로 지금 뭐 이름을 한다 그러면 네. 점유율이 지금 4.4%가 상승이 되는데 우리는 네. 이제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4.7에서 19.2% 지금 뭐 한 5%대가 지금 빠지는 5.5% 떨어지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불안감이지 일단 중국의 전체 파이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자, 반도체는 항상 여러분 이 뭐 이 마지막 매출액보다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요.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변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가격이 올라간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조금 더 견실해지려면 물량이 늘어야 됩니다. 근데 물량은 크게 안 늘으면서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의한 매출액. 그러면 전문가들이 보면 그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점유율은 떨어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나온 숫자에 지금 우리가 좀 현혹되면은 안 된다고 지금 뭐 경고를 했던 게 지금 뭐 예로 들으셨던 정견용 보고서라고 네,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어쨌든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대중과의 네. 어떤 일종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좀 우위를 네. 점하고 싶어서 특히 삼성전자의 손을 좀 꽉 잡고 싶어 하는데 K반도체에 좀 영향 있을까요? 선영향이? 네. 지금 자, 일단은 다른 나라들이 너무 지금 활발하게 갖고 있어요. 사실 지금 보시면요. 이제 좀 장기적으로 한 2, 3년을 보시면요. 지금 전 세계에 반도체 공사를 증설이 되고 있는 게 26개입니다. 그러면, 한 3년 후에 이제 완성들이 다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우려했던 수요가 적어지는 거예요. 네, 공급이, 네. 공급이 되면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뭐 공급과 수요가 좀 안 맞아지는 부분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은 아까 말씀하신 호황, 슈퍼사이클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TSMC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전 세계 뭐 미국 아리조나를 비롯해서 일본의 구마모토 현까지 해서 지금 6개 공장을 좀 세우고 있는데 네. 자, 우리는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에 하나를 더 세우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큰 투자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총수의 부재 이 네, 얘기를 꼭 네. 나오는데 총수 부재가 아니라 총수가 있건 없건 간에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삼성전자라면 이 일을 해내는 누군가가 임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삼성전자 지금 뭐 실적은 2분기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2분기까지는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이제 3분기부터는 꺾인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는 6개월 전 거를 이제 반영한다고 가정을 했다면은 지금 뭐 5월 말까지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반기에 그런 약세들을 조금 몸담아서 할 것 같고요. 6개월이 끝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모멘텀을 장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